안녕하십니까. 넉살과 아이들의 DJ 넉살입니다. 우리 게스트분이 표정 그 벌써 시작하지 마세요. 게스트분이 아유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 소개 안 했어요. 바로 소개할게요. 오늘 게스트 레원 모셨습니다. 아하이. 반갑습니다. 저는 래퍼 레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레원. 우리 첫 만남이 생각이 나요. 제대로 본 게 이제 우리가 극딜러 아 극딜러 예,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를 하면서 그때 사실 유정이나 제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살짝 불편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접어둡시다. 네. 예. 유정이 아직도 넉살님이라고 하잖아요. 아, 넉살님. 진짜요? 너무 자기도 차이가 많다 보니까 네. 유정이도. 그래서 넉살님이라고 하고 레원이는 행님. 형이라고는 안 부르나요 혹시? 아 저는 행님이 약간 입에 붙어가지고 아 맞아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아예 아, 행님 아예 행님 이렇게 유정이랑 그래서 호칭을 정리한 게 네. 행님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그 맥데디한테는 되게 막대하던데. 아이 또 맥데디 형이 또 맥데디도 그 어리지 않거든요. 자물쇠를 풀어주셔가지고 본인이 어? 먼저 예. 그 뭔가 이렇게 활짝 벗으셨어요. 어 펌물을 네. 벗으셔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형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 저는 닫혀 있었고 네 형님은 아직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아니 그냥 거리를 유지하죠. 아 거리를 유지하죠. 거리두기가 또 네, 아, 중요해요. 유행이어가지고 예 네, 그럼요. 네. 또 요 근래에는 극딜로 후에 한해 노래에서 우리가 또 뭉쳤잖아요. 아 맞다 예, 뒷박자 뒷박자 요 뮤비 찍을 때가 재밌게 찍었는데 우리 뮤비 때 그 액션을 너무 잘해줬잖아요. 아 또 뮤비 때 또 그 약간 PPAP 할아버지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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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런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이때 느낀 게 사실 저는 가서 수정만 계속 부려 아 네. 더워 죽겠는데 아유. 대낮에 여름에 누가 밖에서 찍냐고 찡얼대기나 하고 계속 그랬는데 네. 레온이 오자마자 옷이 땀으로 흠뻑 젖으면서 맞습니다. 좋은 김에 제대로 쫙 빼가지고 아 멋있더라. 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약간 입 모양이 조금 안 좋았는데 네, 뭐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아, 욕을 왜 한 거야 하나한테? 저 욕 안 했는데요? 어? 아니었어요? 아 또 한혜 형님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해 얘기는 분량이 많아지면 좀 열받으니까 네, 한해 얘기는 넘기시죠. 아, 너무 띄워주기 때문에 네, 오늘은 레온 날이에요. 아, 저는... 요즘에는 근데 좀 어떻게 지내요? 쉬는 날에는 넷플릭스를 예. 주로 보곤 합니다. 좋아하는 저기 컨텐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아, 요즘 DP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지금 난리 났어 DP. 아, 원래 누가 추천하면 안 보는 타입이거든요. 약간 청개구리 타입이라 맞아 맞아 열받는 타입이에요. 아, 내가 추천받아서 보는 것보다 내 예. 스스로의 선택을 하고 싶다 해서 추천받으면 안 보는데 누가 DM으로 어필을 엄청 하셔가지고 지표 그 정도야 하고 딱 그렇지. 갔는데 와 그냥 초반부터 몰입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그 끝까지 다 봐버렸습니다. 누워가지고 저도 요 근래 다 본 게 DP인데 네. 아니, DP를 보면서 지금 입대한 자신의 친구들에게 급하게 네, 전화를 했다거든 바로 얘기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괜찮냐 정말 근데 그 정도는 예.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네. 살짝 제가 얘기를 아까 대기하면서 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네. 본인이 그런 꼴을 당할까봐 너무 두려웠다. 아 맞습니다. 아니, 탈영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 군대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입대를 안 했는데 탈영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니까 예. 그분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보고 탈영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니까 뭔가 약간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것을 상상하고 탈영을 해서 홀가분한 느낌을 상상을 해버렸는데 저는 열심히 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탈영이라는 단어는 평생 입에도 담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탈영? 아! 탈영! 요 정도 얘기하고 아 요새 그럼 넷플릭스 좀 많이 봤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코너 속의 코너를 이제 할 겁니다. 코너 속의 코너 코너킥. 아 보니까 뒤쪽에 약간 욕심꾸러기들이 좀 나왔네. 레원이가 가장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오래된 노래 혹은 자기가 처음 들었던 노래 그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제가 항상 추천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 추천이 아니라 오래된 거여야 돼요? 아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고요. 남궁옥분님의 네. 꿈을 먹는 젊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외삼촌 차를 타고 있었는데 외삼촌 차에서 흘러나왔어요. 근데 외삼촌네 가족이 이제 다섯 명인데 다섯이서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근데 그때 저만 더 불러줘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 이런 노래. 아, 나 아는 노래 같은데 유명한 노래 같은데? 네,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이걸 왜 따라 부르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커가지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예.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 타오르는 꿈을 먹고 살면 젊은이. 그래서 제목이 꿈을 먹는 젊은이. 제목부터가 엄청나게 멋지네. 진짜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좀 음악 토크를 좀 해볼 건데 아 재밌겠다. 아니 이게 처음에 본인이 만든 노래들을 장난이랍시고 상처주는 말을 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다고. 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분들 아니에요. 약간 빅데이터 분석가 분들. 아 여기 큰일 나요 진짜.
모든 거 다 갖고 있어. 와, 엄청 그랬죠. 사실 그래서 많이 안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냥 어. 한두 번 당하니까 이제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죠. 아니 근데 야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 친구들은 아직 혹시 연락을 합니까? 군대 갔습니다. 아이 또 디피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좀 친한 친구들이었구나. 아니요 안 친합니다. 그럼 지금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네요. 근데 레원이 이렇게 됐다. 군대 가서 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니 군대 그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DP처럼 안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예. 친구들 많이 미워했어요. 너무 많이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서 그 친구들이 전혀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걸 알고 뭐 학생이니까 그래서 밉지만 이해하는데 미워요.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유일한 악마였거든요. 저의 그런 자존감을 깎는 친구들이 그래서 아직도 밉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계속 미워할 거예요. 지금 제작진도 놀랐어요. 이렇게 어른스럽다. 아, 아닙니다. 다 가식입니다, 이거. 한해 욕했어요. 내가 봤어요, 얘. 네, 형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음악은 도대체 언제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사를 조금씩 끄적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랩을 좋아했어요. 카피랩을 되게 좋아했어요. 누굴 많이 카피했어요? 저 슈프림팀, 에픽하이, 아. 빈지노 이렇게 많이 카피를 했었는데 한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너가 가사를 쓰지 않는다면 아 래퍼가 아니야. 래퍼가 아니야. 그래 꼭 그런 찐팬들이 한 명씩 있어. 그래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논술 시험 이런 거 보면 안 썼어요. 저는 이름만 쓰고 냈거든요. 네네. 글 쓰는 게 너무 싫었고. 그렇죠. 중간중간 3초씩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고 그래서 항상 시 썼어요. 약간 그런 짧은 시 좋아해가지고 두 줄 정도. 예. 선생님 장래원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 아니 그건 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를 계속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뭐 여백의미 이런 거. 정말 체벌이 있으시는 게였으면 맞았어요. 아 뭐 근데 또 선생님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 아직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만 냈던 시험지를 보고 레원 사인 여기 있다 이러면서 보여주세요. 지금 학생들한테 약간 뭔가 감동. 아니 근데 선생님 멋있는 분이긴 하네. 네. 아니 근데 이게 가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재밌어해요. 레원이 가사를. 그쵸. 특이하니까. 예전에 둘이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장난스럽거나 네. 재미만을 추구하는 네. 가사가 아니라 좀 진지한 것도 좀 쓰고 싶을 텐데. 아 맞습니다. 이미 쓰고 있었고 이미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노래들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발매까지 했는데 트랙들이 있어.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치 유명해진 네. 스타일은 네. 그 재밌는 그 스타일이니까. 네. 저 이미지 한 95%를 그런 노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또 레원이가 진지한 것도 좋지. 진지한 거 내가 또 알고 있죠. 하하, 또 진지하면은 또 엄청 진. 제가 극이 사람이 저는 극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중간을 찾으세요. 근데 중간에 찾으면 네. 너무 못 버티겠어요. 저는 그런 애매한 게 그게 극이란 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너무 그런 게 아름다워서 아직 또 젊으니까 청춘이다. 예, 이제 힘 빠지면은 힘 빠지니까 중간에 있겠죠. 근데 좋네요. 지금은 막 엄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견딜 정도로. 야 정말 어른스러운 대답인데 대단하네요. 뭔가 저의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네요. 레원 씨. 아, 또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됐어 됐어 기분 다 상했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레원 씨. 근데 진지한 그 가사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앨범에도 조금 있죠? 아 어떤 앨범? 이번 앨범? 이번 거 이제 앞으로 나올 거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너무 크게 스포하면 안 돼요. 아, 살짝? 얘기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해주세요. 제목을 하나 스포하자면 뉴질랜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지조 형이랑 예. 그 세빙선 뮤비를 찍으러 예, 예, 예. 뉴질랜드 갔었는데 그때 제가 있던 마을이 그냥 얼핏 듣기로 막 중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사는 마을이라고 하셨었어요. 예. 딱 듣자마자 그런 게 생각나서 내가 너무 망가져서 거기 이런 그런 집에 혼자 박혀서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진짜 뮤직비디오까지 상상하면서 만든 그런 곡이 있었어요. 흥미로운데? 야 네. 이거 뉴질랜드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뭐 제목이니까.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내용까지 다 아니 근데 좋아 네. 기대된다. 저 떡객님이 저만 만나면 게스트들이 다 스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녹음된 것까지도 막 그렇게 스포하고 갔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저도 한 소절 불러도 될까요? 아, 그럼 너무 좋지. 해도 돼? 네. 아 그럼 하면 너무 좋지. 어젯밤 기억에 묻어갈 때면 어색한 정적에 잠에서 깨고 이런. 야 네.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노래인데. 야 아까 남궁옥부님 노래할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카멜레온이라고 스튜디오 플로라는 곳에서 카멜레온이라는 걸 했었는데 같은 그거네요? 어 그렇지. 네,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전 색깔도 무지개 좋아하고. 아니 끝날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자, 더는 못 보고 더는 못 참겠어요. 네. 무지개 얘기까지 감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을 한번 하면 그래 꼬리꼬리 물기다. 그래서 저는 듣는 게 더 좋아요. 한번 시작되면 보따리가 터지면 그리고 막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람의 표정을 보거든요. 예. 다 말하고 나면 사람 표정 지쳐 있어요. 무지개 얘기는 하지 마요. 좋아하는 색은 어디 가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요. 코너 속에 코너킥. 마지막 코너킥이에요. 클로징에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킥 야자 코너인데요. 야자 타임. 자 레원 형님 준비되셨을까요? 아 준비됐습니다. 아. 그럼 레원 형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왔노? 역사리 형님 사투리까지는 안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울산을 갔다 와가지고 사투리가 막 나온다. 예예. 넉살이 많이 컸어. 넉살이 예예. 본명이 뭐지? 이준영입니다. 아, 준영이. 예. 언제 그래서 형님 말씀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아 이게 말씀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 게 말을 한번 하면 계속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후배니까 또 끊어줘야 돼. 아 형님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아 진짜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아 끝났나요? 너무 아쉬운데요? 멘트를 조금만 더 해달라고? 아니요 끝나는 걸 좀 더 화려하게 끝냅시다. 다음 주 방송은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